비주얼은 짬뽕인데, 그지? 근데 고춧가루가 색이 조금 안 나갖고 약간 주황색이 됐어. 맛있어? 시원하네. 첫 짬뽕 성공! 카레 정식입니다. 새우 고로케를 추가한. 이거 드디어 썼어. 할인받아서 산 카레 붓는 그릇 드디어 썼어요. 아, 뿌듯하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D-Day 임당검사의 날입니다. 지금 배고파서 죽을 것 같습니다. 아침에 계란 두 개랑 소고기 국에 소고기만 좀 빼먹었어요. 부디 결과가 잘 나오길 바라면서. 동동아, 엄마가 힘이 없어. 너무 아파. 쫄쫄 굶고 임당검사 2차 하러 왔어. 조립 교화형 1년치는 되겠는데요? 야, 진짜 엄청 무겁다. 둥둥아, 아빠가 이렇게 고생한다. 이마트 플러스로 집 앞까지 배송되는 이제 그로소리를 한번 시켜봤는데요. 가지를 시켰는데, 이게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커? 진짜 어마무시한 똥덩어리가 하나 왔습니다. 이거 언제 다 먹지? 너무나 많은 가지 요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청국장에 가지볶음, 그리고 샐러리 들깨 무침, 서정아의 건강 밥상을 따라해 보았어요. 그 채널 너무 좋아요. 이쪽도. 아휴, 근데 요즘 밥하는 거 너무 힘들다. 칠리라임으로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요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. 짜잔! 이거는 컬리플라워입니다. 파프리카 한 스푼, 칠리라임 3분의 2 스푼, 갈릭 반 스푼, 스파이스를 만들어주고.